뭘까요? 갑자기 찬 공기에 노출되면 우리 몸의 혈관들이 수축이 되고 이러면서 혈압이 올라가고 또 심내 혈관도 같이 수축되면서 심근경색증이나 아니면 뇌졸중 같은 게 이 시기에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. 뇌와 심장의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면서 생기는 뇌심혈관 질환. 그렇다면 뇌심혈관 질환의 원인은 무엇일까요? 가장 위험한 위험인자로는 첫 번째는 고혈압을 들 수가 있고요. 그 다음에는 이제 부정맥, 당뇨, 고지혈증 이렇게 들 수가 있습니다. 실제 우리 근로자들의 뇌심혈관 질환 위험도는 어느 정도일까요? 근로자들을 위한 무료 검진센터를 방문. 직장인 32명의 뇌심혈관 질환 위험도를 진단해봤는데요. 그 결과 근로자 32명 중 11명이 위험군에 속했습니다. 특히 남성의 경우엔 50%가 위험군 진단을 받았는데요. 실제 업무상 질병 사망자의 10명 중 4명이 뇌심혈관 질환으로 사망, 특히 40, 50대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근로자들은 작업 현장에서 과로를 하거나 직무 스트레스를 받거나 뭐 교대 작업, 야간 작업 같은 것들 때문에 이 뇌심혈관계 질환 발생 위험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. 뇌심혈관 질환 이렇게 막는다. 부천의 한 사업장, 음악이 울렸다 하면 하던 일 스톱. 몸의 활력소가 된다 그럴까?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. 그 피로 회복도 좀 도움이 되는 것 같고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진 것 같아요. 화기애애한 그런 분위기. 겨울철 얼어붙기 쉬운 몸 근육도 풀어주고요. 2시간에 한 번씩 휴게실에 모여 스트레스도 풀어주는데요. 작업 환경 때문에 혈압 높아질 일은 없겠죠. 세 박사님의 일상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? 안녕하세요. 반갑게 맞아주시나 싶더니 제작진 아랑곳 않고 역시나 새 연구에 몰두 중이십니다. 이렇게 새를 다시 연구하기까지 2년 넘는 재활 기간이 있었다는데요. 지금은 내가 걷기가 좀 불편하지만 언어도 좋아지고 또 내가 글도 쓰고 이 정도 해도 난 만족해. 운전 내가 해, 운전. 다행이에요. 의지의 새 박사님을 벌떡 일으켜 세운 건강관리법 한번 살펴볼까요? 부부의 식단부터 달라졌다고 합니다. 당신 좋아하는 거만 먹었어. 나 좋아하는 게 당신 좋아하는 거야, 그치? 혹시 위주의 식습관에서 탈피, 채소 위주의 저염식 식단으로 소식하기. 이제 옛날과 같이 그렇게 음식을 안 먹고 조금 먹고 그다음에 짜고 맵고 하는 거 안 먹어요. 배결하죠. 혼자 의욕이 대단하지 뭐. 그냥 하시려고 하는 의욕. 꾸준히 운동하기. 무엇보다 본인의 건강 상태에 맞춰 운동 강도를 조정하는 것이 포인트인데요. 또 하나, 바깥 활동 전엔 반드시 몸의 온도를 미리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. 병이 걸려도 걸리기 전에도 조심하고 검사도 하고 약도 먹고 규칙 생활하고 그러면 뭐 병이 날 리가 없죠. 윤 박사가 제안하는 뇌심혈관 질환 관리법. 규칙적인 생활과 정기 검진하기 참 쉽죠. 박사님의 건강관리법 아직 끝이 아닙니다. 이제 그만하고 가세요. 네, 가. 방해됐나요? 오늘은 네. 뭐 잘 시간 됐으니까. 아, 네. 규칙적으로 생활하셔야 되니까. 가세요. 네. 하루 7시간 이상 숙면하기. 저녁 9시쯤에 반드시 주무신다고 하는데요. 겨울철 불청계, 뇌심혈관 질환으로부터 내 몸을 지키는 법. 꾸준한 검사와 생활 속 예방 습관으로 건강한 겨울 나시기 바랍니다. 딱 정해진 시간만 되면 커다란 괴물체가 나타난다는 마을. 분무. 분무요? 간다. 스카틀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. 지금 빨리 같이 가시죠. 그래. 아, 지금 이동인가? 예, 그렇습니다. 예. 아니, 도대체 뭐가 나타났길래 다들 이 난리일까요? 같은 곳을? 해질녘 잠시 잠깐 모습을 드러냈다가 사라진다는 의문의 괴물체를 나우에서 지금 취재했습니다. 괴물체의 정체를 풀기 위해 달려간 곳은 제철 맞은 철새들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다는 금강호 주변. 역시나 소문 듣고 달려온 사람들로 만원 세례인데요. 어떻게 오셨어요? 새 보러 왔습니다. 새. 지금 청둥오리가 그 수컷이 이거 녹색을 띠고 있는데 정말 너무 이뻐요. 괴물체의 단서는 혹시 청둥오리? 그래서 포수까지 등장한 걸까요? 안녕하세요. 네. 오. 네. 이거 뭐예요?
아, 망원경입니다. 새가. 네. 네, 총에 탈을 쓴 망원경입니다.